계십니다. 네, 국가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지난 주말 출범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어제 대전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고 이재한 씨 아버님이십니다.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저 통화 주시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네요. 예. 네. 예. 지금 구체적으로 유가족들이 바라는 점들이 나왔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바라는 건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아무 조치가 없고, 그런데요.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와,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그리고 저희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지금 입장 표명이 있는데요. 예. 전에는 지금 그 댓글 같은 데서 좀 피해를 입었었는데 요즘은 댓글이 아닌 2차 가해라고 하면은. 정치인들한테 지금 예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한테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는 말은 어떤 발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창립총회를 가졌을 때 권성도 의원이 예 하신 말씀은 저희들한테 댓글보다 더 충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또 창원시청 시 의원인가요? 예. 그분도 예, 시체팔이 하지 말라고 어디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창원시 공무원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예.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예, 이 발언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월호처럼 예, 정쟁으로 가다가 뭐 횡령이라는 그 자체가 연결시킨 게 네네 예 너무 기운이 빠집니다. 너무 기운 빠지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뭐 딱히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예. 그렇다고 저희가 뭐 정치단체도 아니고 그렇죠. 단체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짜 너무 심하게 저희들한테 호도되는 게 예, 저희들이 호도되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이걸 정치 쟁점화 시켰다는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너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치 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어제 그 대전 집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세월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 앞으로 세월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한번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고 예.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유가족, 네네. 순수한 유가족 협의회를 이렇게 네네.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아, 지금 현재 저들은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나오도록, 밖으로 나오도록, 예,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정정화 시켜서 아. 예 정정화 시켜서 저희들을 이제 매장하려고 일부러 계속 저희들을 정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책임자가 좀 처벌이 됐으면 좋겠고 피해자가 참여하는 책임 및 진상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뭐 예, 예, 그리고 2차 가해를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예. 협의체는 예,
만들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정부에서 예. 그래서 뭐 저희들에게 조치를 취해주고 뭐 진짜 그 추모 공간이나 저희들 만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장소를 예. 먼저 해줬다면 네네 뭐 책임자 규명도 없고 그런 걸 먼저 하셨으면은 저희가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유가족 지금 협의회 97분의 희생자 그 네네. 유가족이 한 170여 명 활동 중이신데 이 정부가 거의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연락처는 네.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게 이제 민변에 의해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연락이 왔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네, 처음에 6명 정도가 만났다가 그리고 이제 민변 비공개 간담회 때 예. 15분 해가지고 총한 20분 만났습니다 그때. 예. 그리고 나서 저기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부터 이제 22일 날 기자회견 하고 나서부터 그것들을 그걸 보시고서 예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이상민 사실 뭐 저희들 혼자 예 저희들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죠. 예. 지금 저 어제 대전에서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가 좀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지금 여당은 네. 국정조사를 같이 연기하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국민들을 우롱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네. 예, 뭐 당연히 환영은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로 갔어야지 왜 해임 건의안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탄핵 소추로 갔어야 됐다. 예. 네. 뭐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과 같이 무슨 뭐 협의할 뭐가 있는 건지 몰라도 시간을 끄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불만을 저희 가지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지금 뭐 사표 낼 거다라는 뭐 본인들 입으로 말씀들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한테 뭘 잘 보이려고 예, 뭐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뭘 잘 보이려고? 예. 네네. 이분들이 당내에서 그렇게 무게감이 없다 보니까 예. 예. 그렇군요.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조위원들 뭐 사퇴하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쇼다. 예. 네. 진상 규명을 한 뒤에 해임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예요. 네네. 진상 규명 한 뒤에 그걸 판단하겠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과 상식이 있는 이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취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특수본 수사할 때 가족이 수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 예. 네. 예. 근데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 뭐 손자가 할아버지 수사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보는데요. 예. 행안부 장관이 경찰 총수인데 어떻게 이게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절대 예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 국민을 예.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 수사를 받아야죠. 보통 사람으로서 장관직에서 네, 내려온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최강시사에 출연한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들도 무조건적인 장관 파면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나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책임이 있으면 파면을 원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책임을 무조건 당연히 져야죠. 유가족들은 100% 전원 다 예,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원합니다. 솔직히 왜 파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십니까? 예. 예,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고 스스로 사표 내지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파면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예.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예. 네. 파면은 대통령이 파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파면은 스스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스스로 지금 그만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만두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말리고 있는 건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예. 이상민 장관을 대통령실에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 네. 지금 저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반쯤 지났고 유가족들이 모여서 지금 협의회를 꾸릴 거고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지금 한 3, 40초 남았습니다. 네. 이번에 12월 16일 날 이태원 일본 출구 앞에서 49제. 네. 예. 예. 49 추모제를 거야 합니다. 예. 희생자는. 예, 그때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저희 그때 사진과 이름을 예, 뷔페를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때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언론도. 예예. 예, 예. 희생자분들. 거기서 희생되신 분들 많이들 좀 위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새로 환생할 수 있도록. 네, 많이들 참석해서 위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 여러분, 글로벌